현대차가 올해 도매 판매 목표를 기존 432만 대에서 401만 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리스크 장기화 등 경영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올해 투자 계획도 8조 9천억 원으로 연초보다 소폭 줄었습니다. 다만 작년과 비교해 매출액 성장률은 기존 목표 13에서 14%에서 19에서 20%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우호적인 환율 상황과 판매 믹스 개선에 따른 지속적인 평균 판매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. 현대차는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5,518억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3.4%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최근 발표한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품질 비용이 추가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.